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 닭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의 힘든 몸을 자 든든하게 채워줄 끈한 닭곰탕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닭 한 마리. 자, 요거는 한 1.2kg 정도 되는 닭이고요. 자, 보통 뭐 1kg 내외에서 좀 크고 맛있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거 토종닭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닭은 우선 요 꽁지. 야, 꽁지 이렇게 가위로 그냥 쏙 잘라주시면 돼요. 안 좋은 기름이 많다 그래서 꽁지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배는 갈라도 되고 가르지 않아도 되고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배를 갈라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살은 다 발려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 발려주시고, 야, 이 속에 빨갛게 보이는 것들 있죠? 요 뱃속에 있는 것들, 이게 뭐 간인지 내장인지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물 맛을 내리거든요. 이게 잡내를 나게 해요, 핏덩어리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그냥 쑥쑥 밀려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요 갈비뼈만 딱 보일 수 있게 최대한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긁어주신 후에 요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깨끗해졌죠?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그리고 누가 봐도 음식을 성의 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이렇게 닭이 손질됐으면은 넓은 냄비, 어차피 국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자, 물을 좀 넉넉하게 놓으시고요. 자, 닭을, 닭이 충분히 물에 잠기도록 물이 어느 정도 좀 넉넉히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백숙용 이렇게 한약재 이런 거 뭐 따로 파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아예 같이 이런 거 넣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한약재 좀 넣어주시면은 훨씬 좀 건강한 느낌의 국물을 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파, 대파 약간 넣어주시고, 통마늘, 통마늘도 6~7개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청양고추를 한 2개 정도 넣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는 넣지 못합니다. 매운 거 상관없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육수 낼 때, 고기 삶을 때 청양고추 한 2~3개 정도만 같이 넣어보세요. 그러면 국물이 훨씬 깔끔하면서 맛있습니다. 여기 통후추 있으면은 통후추도 좀 몇 알 넣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소주. 소주 한 바퀴. 소주나 청주, 맛술은 단맛이 있기 때문에 넣지 마시고 소주나 청주 있으면은 한 바퀴 좀 둘러주시면은 국물 좀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그냥 뚜껑 덮고, 와, 뚜껑 물 넘친다, 물 넘친다. 어, 물 너무 많아. 물은 조금 빼야 되겠네. 자, 이렇게 그냥 뚜껑 덮고, 야, 불은 그냥 중불 정도로 하시면 돼요. 막 센 불로 팔팔 끓이실 필요 없으니까 중불 정도로 해서 우선 40분. 닭이 엄청 큰 닭이다, 한 15호 되는, 1.5kg 이상 되는 그런 닭이다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해주셔야 되고, 1kg 정도 비슷한 사이즈면은 한 40분 정도 삶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닭이 삶아지는 동안 준비할 것들, 요건 따뜻한 물이고요. 따뜻한 물에 당면 불려서 나중에 닭곰탕 먹을 때 당면 같이 넣어서 먹을 거예요. 당면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초반에 불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닭곰탕에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야, 무죠, 무. 야, 무는 뭐 무조건 필수죠, 필수. 한 0.5cm 정도 두께로. 무가 빠지면은 뭐 이건 닭곰탕이라고 할 수 없죠. 양파. 야, 양파는 딱 반 개만. 야, 많이 넣으면은 너무 단맛이 나서 별론데, 또 요렇게 약간 들어가면은 훨씬 감칠맛을 줍니다. 그래서 양파 반 개만 랑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뽀얀 국물 먹는 음식에는 파가 빠질 수 없죠. 파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무랑 파만 있으면은 끝나는 거죠. 뭐 파는 최대한 좀 얇게, 야, 바로 그냥 먹기 직전에 올려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얇게 얇게 썰은 게 훨씬 좋습니다. 파를 이렇게 썰어 놓고 조금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키친타올을 그릇에 좀 깔고 파를 놓아주세요. 야, 파가 습기가 차고 수분이 많고 그러면은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무르게 하려면은 이렇게 키친타올을 밑에 깔고선 파를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칼이 잘 들지 않아서 파가 짓눌리면은 파는 무조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칼이 좀 잘 들고
이렇게 보관할 때도 키친타올을 밑에 깔아서 수분을 좀 흡수를 해주면은 파를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정성껏 제대로 만들어서 먹고 싶다 하는 분들, 야, 계란 지단까지 준비해 주시면은 더 좋겠죠. 야, 지단은 사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보기에는 또 지단 올라가 주면은 훨씬 보기 이쁘죠. 야, 누가 이거 알아주겠나 싶지만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이 없으면은 정말 훌륭한 요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더 맛있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면은 아무리 귀찮아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훌륭한 음식, 누가 봐도 아 진짜 음식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결국은 남들이 다 알아주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단을 이렇게 싹 자, 이렇게 부재료들 준비됐고 여기서 저 얼큰하게 드시는 분들, 다대기 있잖아요, 다대기 빨간 양념장 얼큰하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고춧가루 하나 둘, 야, 후추 톡톡톡, 이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넣는 거니까 자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소고기 다시다 한 3분의 1 스푼, 미원두 한 3분의 1 스푼. 조미료는 꼭 안 넣으셔도 돼요. 조미료 빼면은 그냥 소금 넣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지금 닭고기 육수, 지금 닭고기 삶아지는데 그 육수를 넣어주세요. 이 뜨거운 육수를 넣어서 고춧가루를 불려줍니다. 고운 고춧가루까지 더 섞으면은 나중에 풀었을 때 훨씬 색이 예뻐요. 이렇게 매운 양념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0분 됐습니다. 으아, 그냥 닭백숙이죠, 닭백숙. 냄새가 뭐 그냥 기가 막히네. 자, 이제 고기를 건져서 그냥 살만 발려야죠.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뜯어 먹으면은 살을 뜯어줘야죠. 야, 살을 뜯는 동안에 지금 이 육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육수를 더 맛있고 더 진하게 해주는 방법. 자, 오늘 닭곰탕의 포인트는 자 여기 육수에 밥 한 공기. 자, 밥을 넣고 끓여줄 겁니다. 끓여주면서 닭고기 살을 발리고 뼈는 다 같이 넣고 같이 더 끓여줄 거예요. 자, 우선 밥을 넣고 이런 뼈, 닭뼈는 계속 같이 끓여줍니다. 자, 이 밥을 넣는 방법은 진한 국물 좋아하는 소머리 국밥 이런 거 있죠. 그 소머리 국밥 끓일 때 만드는 방법을 제가 배워온 건데, 자, 이렇게 밥을 같이 끓이면서 육수를 내주면은 그 밥에서 나오는 전분과 구수한 맛으로 인해서 육수가 아주 찐득하니 진하게 그러면서 구수하게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그냥 육수 내는 거라 생각하고 밥이랑 뼈랑 넣고 같이 더 끓여주세요. 뼈는 계속 더 넣고 좀 더 끓여주시고. 자, 이렇게 다 손질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밥과 함께 뼈를 한 15분 정도 더 끓여줬어요. 가장 좋은 거는 뼈랑 밥에서 맛이 다 빠져나오도록 한 30분 이상 끓여주시면 좋지만 집에서는 언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10분, 15분 정도 더 끓여주시고 이제 건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물은 구수하니 맛있을 거예요. 밥알이 그냥 이제 좀 힘없이 풀어진다 이런 느낌 날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는 거죠. 뼈도 계속 끓이면은 좋은데 다 같이 한꺼번에 싹 건져줄게요. 자, 이렇게 자 다 건져주시고 닭곰탕 육수 자 만들어졌으면 아까 준비해놨던 무, 양파 넣어주시고요. 자, 국물 양 넉넉하게 맞춰주시고 이제 무만 익으면 됩니다. 야, 무는 뭐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은 무 부드럽게 익을 거예요. 야, 무를 넣고 끓이시면서 이제 국물 간을 해야죠. 보통 그냥 뭐 소금 간만 해도 되고요.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조금 감칠맛이 더 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미원이나 치킨스톡 약간 넣어주시면 되고 이미 국물이 맛있어요. 정성껏 끓였기 때문에 국물은 이미 진하게 맛있거든요. 간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조미료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정성이지 정성. 불린 당면 넣어주고 닭고기 이렇게 푸짐하게 담아주고 진한 육수
국회 넣어주고 뚝배기에다가 한번 싹 끓여주면은 기가 막히죠. 그냥 이건 뭐 거의 파는 거지 뭐. 계란 지단 딱 올려주고 파까지 딱 올려주면은, 자 지금 당장 팔아도 손색 없는 닭곰탕 다 됐습니다. 맛있겠다. 다 됐습니다. 아 이거 뭐 당면에 지단에 고기에 파, 아 와 야 이거는 뭐 갈비탕보다 더 맛있다. 어 와 아 끝내주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어 아 이게 그 한약재 냄새까지 딱 배니까 와 엄청나다 엄청나. 아 고기 부드럽고, 아, 여기 아까 매운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반 스푼만 넣고, 자 얼큰하게 먹어야지. 하 닭곰탕은 이거지. 야 미쳤네. 완벽하다. 아 이거 닭곰탕 좋아하시는 분들, 아 진짜 이거 아시잖아요. 아, 진한 국물에 닭고기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아, 당면에 그냥 국물 너무 좋잖아요. 어, 아 역시 또 얼큰하니까 진짜 너무 좋다. 아 갈비탕이 부럽지 않습니다. 와 어우 뜨거워. 이게 보양식이지. 아 국물이 진하면서도 무가 들어가서 그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국물이 깔끔해. 어, 야 이거 만족 만족 대만족. 이거 닭 한 마리면은 네 명은 그냥 든든하게 아주 해결할 수 있죠.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만족스러워요.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이에요 꼭. 와 한 이틀은 또 이것만 먹겠네. 야. 자 여러분들, 야 오늘 이렇게 야, 맛있는 닭곰탕 만들어 봤고요. 야 간만에 또 뜨끈한 국물 먹으니까 야 기분까지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 닭곰탕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아, 뱃속까지 뜨끈해지는 게 진짜 너무 좋다.